안녕하십니까. K뉴딜 펀드의 운영을 맡은 김재식 차장입니다. 뉴딜 펀드의 투자 목적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 초점을 맞추어 녹록치 않은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자금의 한국은 2000년대 초 대비 성장률 하락에 따른 저성장이 고착할 때일 정도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6년간 총 사업비 16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업종이 향후 한국 주식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 패러다임이 변할 때마다 주식시장은 관련 업종이 주도주로 떠오르며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습니다. 주도 업종이 되려면 첫째, 글로벌 성장 테마에 부합해야 하고 둘째, 정부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기업들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뉴딜 관련 업종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업종에 이어 은행, 자동차 업종이 뒤를 이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산업 흐름의 변화에 부합하고 정부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뉴딜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KRX, BIC 지수를 제시함으로써 답을 제시해 줬습니다. 향후 한국 성장을 이끌 차세대 주자인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이 그 주인공입니다. 케이뉴딜 펀드의 운영 철학은 승자 독식하는 기업에 압축 투자한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부합하고 기업 본연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면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지속해 나가며 주가의 멀티플 확장이라는 리레이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케이뉴딜 펀드의 향후 운용은 뉴딜 지수 내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의 70%를 구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30%는 마켓딤을 반영하며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즉, 지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저탄소 에너지 확산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수혜가 예상되는 SI, 새로운 성장 트렌드로 발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초과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